확실한 불매운동 리스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며칠 전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죽겠다고 말이죠.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큰일이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제품도 다 빼고 본사에서도 언론을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진짜 폐업할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최근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참 많으세요. 세븐일레븐도 불매 리스트에 오르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죠. 회사에서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어요. 국적 해명 관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세븐일레븐은 현재 전국에 1만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안내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븐일레븐은 글로벌 브랜드다.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점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본사도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실제로 1927년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사에서 얼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우스랜드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세븐일레븐을 설립을 했어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코리아세븐이 생긴 게 맞고요. 그리고 2019년 현재 코리아세븐이 로열티를 주고 있는 곳도 미국 업체인 세븐일레븐 아이홀딩스가 맞습니다. 미국 회사인 거죠. 다만 세븐일레븐 아이홀딩스는 미국 회사이지만 일본 세븐일레븐 재팬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결국 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매운동 지지자와 참여자들을 말릴 순 없어요. 그럴 명분도 없고요. 아마 이 영상도 욕을 먹을 게 뻔한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진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 대해서예요.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유통, 여행, 도매, 소매점까지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엄청난 힘듦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일본 관련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 단체들의 성토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제가 퇴근길에 와이프 사무실 바로 아래에 있는 미니스톱에 들려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곳이라서 요즘에는 보기 드문 오픈떡을 또 주시기도 해서 인사 겸 갔는데 사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미니스톱은 이번 사태로 거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이에요. 매달 3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재계약이 도래하는데 벌써부터 GS나 CU로 갈아타려고 하는 점주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전국이 한 2,5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미니스톱이. 이 가맹점에서 매출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는 달리 이 미니스톱의 본사는 지분 100%가 일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 초창기부터 타격을 받은 곳이죠. 작년 11월에 한국 미니스톱을 매각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돌연 두 달 만에 매각 철회를 했어요. 좀 더 몸집을 키워서 더 비싸게 팔려고요. 그런데 이 같은 사례가 나왔으니 엄청나게 그들도 손해를 본 거죠. 당시 롯데, 신세계,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롯데에 매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까요?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롯데가 인수했으니까 똑같이 불매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인터넷에 수많은 글과 영상을 보면 누구는 이건 불매해야 된다, 또 누구는 이건 불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도통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매 관련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매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분 관계 정말 따져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나라에서 정식으로 뭐 공지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매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슬기로운 일본 불매운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번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장사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